네, 안녕하세요. 골수의 피해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 보는 시간, 적중 골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고점 부담에 소폭 하락세를 보이면서 3대 주요 지수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10월 CPI 발표 이후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에 그동안 하향 안정화됐던 10년물 국채금리가 간밤 장중 1.63%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에 오늘 원달러 환율이 다시 1180원 위로 올라오면서 국내 증시 오늘 하락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하지만 다시 반등하는 힘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다시 3000선 회복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승폭을 더 확대하면서 0.38% 오른 3011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오늘까지 4거래 연속으로 순매수 기조 이어가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은 함께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은 현재 0.49% 오르면서 1034포인트까지 역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개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으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종목별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2차전 지주들 종목별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진 머트리얼즈 같은 일부 소재주들 강세 보이고 있고 또 리비안이 상장 후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리비안 관련주들도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게임주들 내에서는 오늘 펄어비스가 신작 기대감에 다시 한번 최고가 경신했고요. 위메이드도 오늘 다시 급반등하면서 다시 한번 고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우주항공 관련주들, 어제 정부가 위성과 우주 발사체 관련 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늘 상승하고 있고요. 또 스마트폰 부품주를 비롯해서 반도체 소부장주 일부 종목들도 시세를 이어가는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개별주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 장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봐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장 분석 그리고 종목별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전문가님들과 종목 상담하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또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매수가나 전망이 괜찮을지 궁금하신 분들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먼저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또 매일매일 무료 주식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나 문자 링크를 통해서만 들어와 주시고요. 피해 없으시도록 유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그리고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출발한 이후에도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도 긍정적인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다른 나라들은 현재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네.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도 조금은 반등을 좀 해주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금 다른 나라랑 우리나라랑 지금 좀 차이가 좀 벌어지는 와중에서 조금 이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는 조금 더 힘을 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뭐 지금 중국 증시랑 뭐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랑 어느 정도 비슷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상승분이 비슷하게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제는 뭐 중국 증시 조금 안 좋을 때 우리 증시 좀 올라오는 모습들도 좀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우리나라 아침 증시에는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랑 정상회담이 9시 45분에 열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좀 하락해 있다가 이제 정상회담 개최 이후로 다시 한번 이제 낙폭 회복하고 상승을 좀 돌아서고 있고요. 뭐 정상회담은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일정으로 보면은 12시 반에서 1시 사이에 이제 끝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네. 뭐 현재 뭐 정상회담의 결과를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거는
지금 미국이랑 중국이랑 각자 요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서로 좀 좋은 분위기로 마무리 짓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시장이 좀 좋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뭐 간략하게 뭐 요구사항을 좀 본다 그러면은 현재 중국은 시진핑이 재집권하기 위해서 지지율을 좀 확보해야 되는데 여기서 미국이랑 괜히 트러블을 일으키면은 좋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면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세 달 뒤이면은 올림픽도 열어야 되는데 굳이 미국이랑 이런 관계를 안 좋게 할 필요도 없다라고 좀 보여지는 것들도 좀 있고요. 근데 지금 미국은 또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문제인데 중국과 이 무역을 좀 잘 터놓으면은 이 물가가 확 내려앉을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이 우려도 좀 완화시킬 수가 있어가지고 서로 요구하는 바가 어느 정도 좀 일치하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뭐 사이가 좋아지는 거는 사실 뭐 바라기는 어렵고요. 그런 것을 합의를 하더라도 항상 뭐 대만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변 국가들, 쿼드라는 이런 것들 문제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런 대치상을 이뤄갈 거기 때문에 뭔가 큰 건이 나오기 힘들지만은 그래도 분위기 이상 좀 훈훈하게 마무리되는 것을 좀 시장에서 좀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뭐 아직 한두 시간 좀 남아있기 때문에 뭐 이것을 기대하고 뭐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 뭐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제 그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뉴스 한두 줄 정도만 좀 참고해서 넘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증시 보면 역시나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좋습니다. 뭐 수급은 뭐 코스피 쪽이 좋지만은 현재 뭐 최근에 뭐 한 달 정도 가까이 흐름을 보면은 코스닥이 훨씬 더 좋거든요. 뭐 좋은 이유는 아무래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NFT랑 이 메타버스 이제 관련인데 뭐 오늘도 이제 펄어비스가 아까 이제 신작 이야기 나오면서 또 올라오기도 하고 또 텐센트랑 또 협업을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어제 NC소프트에서 그 슈퍼개미가 뭐 매도를 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손절인지 익절인지 다들 궁금해하지만 네. 사실 그분은 그분만의 세상이고 이제 사실상 이후에 주가가 오히려 이제 그분이 매도하고 나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거기에 좀 주목을 좀 해봐야겠죠. 뭐 수급적인 뭐 안 좋은 꼬임 현상 이후에 좀 풀렸다라는 것도 이제 게임주들 조정 이후에 좀 반등 한번 나오는 흐름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위메이드 쪽에서는 이 NFT 블록체인 기반으로 한 게임 신작 출시가 또 이 뉴스가 나오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NFT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도 뉴스 한 줄 나오면 올라가는 시장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좀 이런 시장에 코스닥 지수를 좀 이끌고 있고 조금 더 이런 정상회담 같이 큰 얘기보다는 지금처럼 뭐 NFT 메타가스 또 작은 뉴스들이 오히려 더 시장에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좀 하고 시장의 분위기가 좋든 간에 안 좋든 간에 이런 전문들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비중에 관련돼서 좀 신경을 좀 써야 되고요. 뭐 안 되는 종목에 계속 매달려 있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항상 다른 차후의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오늘 시장에서 뭐 정상회담이 크게 뭐 판도를 바꿀 건 없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지속해서 뭐 이런 NFT 메타버스 장세는 지속되고 있다고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첫 번째 정상회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는 한 12시 반이나 1시 이후쯤에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시장이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큰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어쨌든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을지 이러한 부분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도 NFT 메타버스 모멘텀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 모멘텀이 힘이 좀 남아있다는 부분, 강하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나오는 이슈에 따라서 개별주들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슈들이 나오는지 잘 확인해 보시면서 관련 시장들 함께 잘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골수의 픽 종목 리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DB하이텍인데요. 반도체주 상승과 더불어서 또 3분기 굉장히 또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오늘 전고점 부근까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볼까요? 이제 전일이죠. 이지영 부회장님이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 쪽 출장을 이제 해외 출장을 가신다는 뉴스와 함께 반도체 종목들 올라오면서 시장도 좀 강하게 올라와주는 모습 보여줬는데, 물론 DB하이텍 저희가 말씀드렸던 가격과 이제 목표가까지 이제 다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이제 전고점까지 왔지만 지수 자체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다 정리할 종목은 아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가격이 이 중심선이면은 그 이후에 현재 전고점 인근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물론 항상 말씀드린 일부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저희가 이제 항상 전고점 인근에서는 반을 정리하시고 반을 가져가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종목은 반 던지기 너무 아깝습니다. 30% 정도만 차익 실현을 하시고 주 비중은 끌고 갔으면 좋겠다. 지수가 반등하면 어쨌든 반도체 종목들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실적도 좋은 종목, 추가 상승도 가능한 영역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DB하이텍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지만 반도체주 앞으로 추가 상승 또는 전망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절반은 좀 많고요. 한 30% 정도만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비중은 보유 의견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시장 분석과 고수의 픽 점검까지 도와드렸고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용해 보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소통을 하실 수 있고요. 매일매일 투자에 도움되는 여러 가지 시황 뉴스들, 주식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 어떻게 찍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매주 수요일 오후 6시에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강연회 또 이번 주 일정 들어볼까요? 그럼 장이 좀 이제 좋아지니까 여러분들이 네. 공부를 게을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냐면은 이럴 때 이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종보가 승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종보가 승리하는 게 아니고 좋은 종목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지금도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그러니까 시장이 만약에 떨어졌을 때 남들보다 더 빠르게 떨어지고 올라갈 때 남들보다 느리게 올라가서 안 됩니다. 시장이 어려울 때도 물론 이제 빠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 있겠지만은 남들보다 천천히 빠지고 남들보다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고르는 방법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내일도 오후 6시 여러분들과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종목 상담 실전 매매까지 여러분들께 강의를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강의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이런 구간에서 또 전략을 잘 세워야 수익 더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오후 6시에 또 온라인 강연회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많이 참여하시고 또 도움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 흐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자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열심히 픽해오신 종목 퀴즈도 풀어보고 매매 전략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상단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안내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카테고리가 나오고요. 맨 마지막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게시판에 매일매일 그 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11월 16일 고수의 픽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7가지 종목이 있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건데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답을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자 보내실 때 정답만 딱 적어서 보내지 마시고 함께 재미있는 사연이나 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그런 분들 위주로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오늘도 퀴즈 많이 풀어주시고 재미있는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퀴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1번 종목입니다. 2로 시작하는 2...땡땡땡땡땡 6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2로 시작한다 하니까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힌트 들어볼까요? 네, 이름도 2로 시작하고 6글자니까 네. 또 이름도 들어보면은 생각보다 좀 난해합니다. 네. 좀 굉장히 난해해가지고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뭐 몇 개월 전에 한번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요구르트 이름을 얘기하면서 했던 기억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하나의 힌트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종목은 또 가격대가 좀 저렴하진 않습니다.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10만 원대의 종목이고요. 우리가 뭐 요즘에 반도체 종목들을 좀 많이 이야기 좀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종목도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장비도 레이저를 이용한 장비를 좀 만드는데
그 반도체를 만들 때 이 레이저를 어디다 쓰는가라고 봤더니 참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 레이저를 좀 쓰고 있더라고요. 이런 레이저를 이제 목적은 반도체를 자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반도체의 뭐 로고라든지 날짜라든지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재할 때도 레이저를 이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반도체의 묻은 먼지를 청소하기 위해서 레이저를 쓴다고 합니다. 이 네. 모든 레이저 장비들을 좀 생산하고 이 관련돼서도 현재 지속적으로 매출도 잘 내고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장비주들 좀 코스닥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좀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뭐 이제 최근 이틀간에 좀 강세를 좀 보이다가 오늘 좀 소폭 조정받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같은 자리에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호 시작한 6가지 글자의 종목 반도체 소부장주다라는 힌트를 들어봤고요. 지금 좀 그 댓글창에서 이 종목이 맞다 아니다 조금 좀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다음 힌트를 좀 들어볼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네요. 그리고 네. 이제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재밌는 오답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리면서 또 웃음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문자들도 저희 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널 선샤인도 나오고 있는데 네. 재밌는 이제 문자들도 괜찮고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반도체 관련된 소부장 업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국내 95% 해외 60%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 레이저를 이용해서 마킹을 한다든지 드릴링을 한다든지 커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반도체를 가공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PCB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까지도 다루고 있는 회사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 아까 저희가 종목 이제 DB 하이텍 같은 경우 리뷰도 드렸는데 이제 올라간 종목들이 전고점에 있는 종목을 지금 저희가 일부 차익 실현 혹은 보유 의견을 드렸는데 그 종목을 지금 사시긴 좀 부담스러울 거거든요. 오히려 아직 안 올라간 그 후속주로 생각했을 때 이 종목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로 시작한 6글자의 종목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종목이다. 앞에 두 글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구르트도 있고 네. 또 저는 이제 옛날 가수 중에 땡땡 공감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땡땡 공감이요? 예. 이로 시작하는 이땡 공감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짜? 모르시는구나. 아세요? 예. 처음 들어봤어요. 예, 그런 이제 그 옛날에는 이제 그런 식의 이름의 가수들이 많았습니다. 뭐 인공위성이라든지 네. 인공위성이라든지 인공위성이란 가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에 두 글자 하고 네. 뒤에는 이제 그 기술을 나타내는 네 글자를 써주시면 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평소에 좀 옛날 가수 말씀하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알거든요, 그렇죠? 들어는 봤는데 얼굴은 모르는 정도였는데. 그런데 이번에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인공위성도 모르신다고요? 네. 예. 인공위성 저 하늘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가수가 있다고 하네요. 이땡 공감이라는 가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힌트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인공위성 이런 가수들 같이 오늘 또 추억 떠올리면서 첫 번째 힌트 이렇게 드려봤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주 2로 시작한 6가지 글자의 종목이라고 하니까 정답도 괜찮고 재미있는 오답도 괜찮으니까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가 5분께는 고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고 한 분께는 동영상 강의가 담긴 USB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문자 보내주시고 잠시 후에 또 2차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 힌트도 확인해 봤고요.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자는 286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현대위아 매수가 89,200원에 비중 18%.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현대위아 오늘 77,700원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는 거의 8만 원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분 매수가까지 다시 좀 회복 가능할까요? 충분히 이제 지지 좀 잡아주고 바닥만 잡아주면은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어쨌든 간 우리 시장이 올라가려면 반도체 섹터, 자동차 섹터가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동차 섹터는 롱텀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이제 체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즌이기도 합니다. 지금 뭐 우리가 요소수 부족 사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요소수 부족 사태의 근본은 뭐냐면 디젤 차를 지금 쓰고 있기 때문인 것도 맞습니다. 지금 서울에 전기차라든지 이제 전기차 관련된 버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요소수 문제 없이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요소수 부족 사태로 인해서 조금 더 전기차 쪽으로 가속화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자동차 부품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연기관 차를 타시던 분들은 지금
차를 쭉 타실 수도 있고 혹은 중고차를 사더라도 전에 이제 내연기관 차를 타시는데 전기차라는 거는 새로 이제 공급되는 거기 때문에 새 차를 살 수 있는 가능성도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자동차 산업 자체가 변하고 있으니까 이 종목은 어쨌든 단타로 들어가신 종목은 아니실 겁니다. 그렇기, 그런 측면에서 롱텀으로 가져가시면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고,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일단 이 종목 70만 원대에서 한번 이제 지지가 나온 이후에, 현재 구간에서도 저점을 좀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지수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대형 종목들이 못 가는 측면이 있지만, 저점을 올리고 단기 바닥 이후에, 추가 상승도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 9만 원, 매수가 이금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이다. 그 구간에서, 매수가가 되면은 거기가 이제 매물대이기 때문에 다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일부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 나머지는 돌파해보 확인하시는 매매 유효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닥 잡고 반등 가능하고요. 충분히 장기적으로 보유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수가까지 회복이 됐을 때 일부 비중 축소해 주시고 나머지 비중은 돌파 여부 확인해 보시는 전략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119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LG이노텍 매수가 21만 원에 비중 5%, 현재 수익권인데 언제 매도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LG이노텍은 최근에 이 대형 IT주 중에서 가장 또 시세가 좋은 종목이죠. 메타버스 관련 수익 기대감 엮이면서 오늘도 신고가 경신했는데 언제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 흔치 않게 반도체 종목 중에 메타버스 엮인 종목입니다. 네. 이게 왜 그렇게 엮였냐면은 원래 아이폰 관련주죠. 아이폰 관련주다라고 해서 예전도 아닙니다. 한두 달 전에 아이폰의 추후 생산량을 늘릴 거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올라가다가 실제로는 이제 공장에 지금 뭐 공급망 문제 때문에 못 늘리긴 어렵다라는 이게 다시 나와서 주가 다시 밀렸었거든요. 이제 그 뒤로는 조금씩 회복되면서 올라왔다가 갑작스럽게 최근에 상승을 보여줬던 게 애플에서 메타버스에 진출하겠다. 사실 애플이 메타버스 진출을 안 할 수는 없었겠죠.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이 종목도 이제 나도 메타버스 관련주에 사실 제가 시험 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종목들이 NFT나 메타버스 이런 거 안 붙으면 잘 안 움직입니다. 다행히 이런 거 붙여주면서 잘 올라왔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사실 흔치가 않습니다. 반도체 종목 중에 메타버스 테마 직접적으로 붙이고 움직이는 종목이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찾기 쉽습니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인데요. 네. 현재 지금 LG 이노텍의 흐름을 차트를 보시면은 22만 원에서 23만 원, 24만 원, 25만 원, 26만 원까지 쭉쭉쭉 치고 왔는데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차트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올라오고 나서 조금 조정 나오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가격의 흐름이 꺾이기 전까지는 LG 이노텍도 지금 쉽사리 뭐 이렇게 올라가다 멈추더라도 하락으로 바뀌긴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좀 가져가시다가요. 뭐 혹시나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많이 나왔다. 이제 이런 뉴스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때 굳이 차익 실현 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뭐 굳이 뭐 선제적으로 매도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도 5%이니까 뭐 추가 매수만 하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좀 가져가셨다가 엔비디아의 차익 실현 물량 이런 뉴스 보이면은 그때 같이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타버스가 엮인 반도체 주라는 점에서 엔비디아 흐름 잘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일단은 보유하시다가 엔비디아 쪽에서 좀 흐름이 꺾이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매도하는 전략으로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447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매수가 5만 800원에 비중 20%, 대응 전략이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은 2차전지 소재 어제 좀 신고가 경신하고 나서 음봉으로 좀 마감을 했고요. 오늘은 한 2% 정도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10만 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나셨네요. 이분 어떻게 대응할까요? 수익 많이 났으니까 좀 팔고 싶으실 때 됐어요. 네. 사실은 근데 그런 생각이 드실 때 됐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가지고 5만 원에 사가지고 10만 원 됐네, 두 배 뛰었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가격대로 봤을 때 아마 이분이 사신 가격대는 6월, 7월, 5월 이 정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분은 최소한 좋은 종목을 골라서 반년 이상을 끌고 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TV 보시는 분들도 와, 5만 원 사서 10만 원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을 골라가지고 꾸준하게 끌고 가는 게 수익을 내는데 큰 모멘텀이 된다는 것, 큰 이제 동력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단타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진짜 큰 수익은 좋은 종목을 모아서 꾸준하게 가져가는 게 큰 수익을 낸다라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5만 원 사셨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이 한 21선은 깨지 않으면 계속 이제 추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신고가 종목은 최대한 오래 끌고 가고 신저가 종목은 빠르게 자르는 게 맞습니다. 단기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단기에 뭐 15% 20%씩 급등하는 이제 마지막 상승의 클라이막스가 나오면은 5일선 이탈 시에 반절 정도 매도하세요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그런 이제 상승의 클라이막스가 나오는 구간이 아니고 상승 파동을 이어가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정하지 마시고 21선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쭉 그냥 파동을 타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보유를 해보시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전기차 섹터 특히 이제 전지박을 하고 있는 2차전지 주요 핵심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최근에 캐나다 쪽에 부지를 매입하면서 북미 시장 본격적인 진출을 알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모멘텀들이 충분히 추가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은 자동차 섹터는 롱텀으로 봤을 때 아예 산업 자체가 변화하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 굳이 빠르게 정리할 필요 없다. 21선 깰 때까지 가져가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21선 이탈하기 전까지 보유하는 전략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은 396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보겠습니다. SFA 반도체 매수가 7,200원의 비중 10%, 반등을 오래 기다렸습니다. 대응 전략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SFA 반도체 이분 매수가 보니까 한 5월이나 7월 이때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몇 개월 동안 좀 하락하다가 최근에 또 지난 2거래일간 양봉이 좀 길게 나왔는데 오늘 7,240원 이제 매수가 좀 회복이 됐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어제 오늘 해가지고 종목 선물 10종목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중에 7개, 8개가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아주 어제랑 같은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제 방송 못 보신 분들이라도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을 좀 다시 한번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SFA 반도체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는 겁니다. 메모리냐 비메모리냐 이 두 가지로 나눠서 보셔야 되시고요. 메모리 반도체는 3, 4분기에 D램 단가 하락이나 이제 이런 부분이 좀 극심할 거다라고 해서 주가가 많이 내려왔는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괜찮네라고 해서 회복이 되고 있는 장세가 메모리 반도체 장세인 거고요. 그다음 비메모리 반도체는 앞으로 메타버스 관련돼서 이제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제서 조금씩 상승 추세를 돌려가는 종목들이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반등 나올 때마다 어느 정도 비중을 조금 관리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오히려 올라올 때 줄이면 내려올 때 다시 늘리는 전략이 좀 필요한 종목들입니다. 그러면 SFA 반도체는 메모리냐 비메모리냐 봤을 때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7,200원이면 뭐 회복이 다 됐으니까 다 매도한다 이런 관점을 보는 게 아니고 사실 뭐 밑에서 한 번 정도 추가 매수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추가 매수 없이 그대로 오는 거니까 일단은 그대로 한번 가져가 보시고요. 뭐 7,000원이나 6,800원 정도까지 눌림이 오면은 아이고 회복했다 다시 빠지네 이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추세를 좀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7,200원이 아니라 8,000원도 다시 8,000원 9,000원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추세가 좀 나오고 있으니까 오히려 빠질 때는 다 이제부터는 반등시 매도가 아니고 눌려줄 때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물론 반도체는 단기로 가는 게 아니고 최소 중기를 가지고 가셔야 되거든요. 뭐 내가 단기로 갔다 물린 거면은 지금 매도하는 게 나온 게 맞지만은 중기로 갈 의향이 있다고 하시면은 추후 눌림에서 추가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냐에 따라서 좀 전략이 나뉠 것 같은데요.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이기 때문에 보유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오히려 눌림목에서 좀 비중을 늘리는 전략 괜찮다라고 의견 드렸습니다. 좀 중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부분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다시 한번 오늘자 골수회피 퀴즈 2차 힌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2로 시작하는 6가지 글자의 종목이었는데요. 사진 힌트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는 아까 이미 얘기를 했죠. 요구르트입니다. 요구르트. 앞에 두 글자 이땡이고요. 뒤에는 세제입니다. 세제. 또 모자이크를 하긴 했지만 다 아실 것 같아요. 오늘 딱히 부연 설명할 게 없네요. 자, 마지막 사진이 문제인데 저게 제보를 받았거든요.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던 청바지 브랜드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저는 처음 들어봐가지고
그래서 아세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님도 아세요? 저는 특별해서 알아요. 왜 특별해요? 저기가 허리가 26까지 나옵니다. 아, 유일하게 네, 청바지를 입을 수 있구나. 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26을, 26을 입으세요? 27 입어요. 네. 27을 입는다고 하십니다. 네. 나랑 10 차이가 나네. 저랑 좀 비슷한데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뭐 이 이제 아까 앞에 두 글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가수도 있지만 가수를 네. 이제 보니까 댓글창에 아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네. 이승환 씨랑 오태호 씨랑 이제 그 만든 이제 프로젝트 그룹이었습니다. 이승환 씨는 아시죠? 그 키 작으신 분, 안경 쓰신 분. 키 작으신 분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신 아, 작은 이승환 거인, 씨 팬들께서 작은 거인. 보고 계시는 이승환 씨 팬들 유튜브 댓글창에. 또. 작은 거인 아니세요? 맞죠? 아, 그렇죠. 이제 맞죠. 작은 거인이라고 하면 이제 조용필 씨를 이제 주로 아, 작은 거인이라고 하고 잘 모르겠어요. 이제 어린 왕자라고 네. 많이 부르죠. 아, 어린 왕자. 네,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이제 오태호 씨하고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이름을 따가지고 그룹 이름을 짓기도 했습니다. 뭐 공유로비도 네. 이제 그런 식이고 네.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공위성이나 네 글자 이제 라임을 딱딱 맞춰가지고 이제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두 글자는 아마 해결이 되셨을 거고 네. 뒤에 있는 두 글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술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입니다. 제일 흔하게 나오는 힌트인 것 그럼요, 같아요. 그럼요. 제일 흔하죠. 왜냐면은 요즘 다 이제 그 종목 이름 회사 이름을 정할 때 맞아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옛날에는 네. 한참 닷컴 버블 시절일 때도 뭐 회사 이름에 무슨 이제 이런 식으로 기술을 나타내는 단어들이라든지 뭐 이런 거 쓰면은 금방 이제 코스닥 상장되자마자 떡상 가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아. 그런 것처럼 뒤에 있는 네 글자를 네. 기술을 영어로 풀어주시면 되고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세 번째 네 번째 글자는 세제 이름과도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두 글자는 아까 저희 청바지 그 메이커 말씀해 주셨지만 저도 이제 네. 잘 아는 메이커기도 하고 네. 제가 알기로는 저희 때 게스와 함께 거의 네. 뭐 이제 대세 진짜요? 였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 정도였던 이제 시절도 있었고 진짜요? 예. 네. 근데 이제 뭐 어느새 세월에 이제 뒤편으로 이제 사라졌지만은 많이 이제 입었던 여자분들이 특히 남자분들도 많이 입었지만 여자분들이 많이 입었던 이제 브랜드로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이제 메이커기도 하니까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여섯 글자의 종목이고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 정답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희가 선착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이야기를 써서 혹은 구조대가 필요한 종목들 시장은 좋은데 내 종목 안 가요. 구조대가 필요하다 하시는 종목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저희 종목 고를 때 참조를 네. 해서 구조대를 보내드릴 수 있으면 보내드릴 테니까 네. 그런 재미있는 문자들도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이름 인트, 2차 인트 꼼꼼하게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오늘은 또 브랜드 이름들로 세계를 딱딱 채워봤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설명 꼼꼼하게 드렸으니까 정답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재미있는 오답도 괜찮으니까 문자 샵 3772번으로 더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2차 힌트 모두 또 확인을 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또 종목 상담 시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자는 717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티웨이 항공 매수가 4,382원에 비중 5%, 추가 매수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티웨이 항공 최근에 주가가 부진합니다. 오늘 3,770원 기록하고 있고요. 이분은 한 9월 달에 한번 상승을 했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저라면은 오히려 추가 매수가 그냥 손절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예 그 코로나 이후 생각하시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제 그 소위 말해서 해외여행 간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소비들이 해외여행 부분에 터질 수가 있다. 그리고 터지지 않더라도 터진다는 기대감 때문에 미리 항공주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절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만약에 대한항공을 가지고 계시면은 이번에 3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고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뭐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데 지금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는 적자 폭이 지금 너무 심하거든요. 작년에도 지금 뭐 1,700억 정도 적자가 나왔고 올해 상반기만 해도 지금 800억 정도 적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워낙에 이제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부채도 지금 뭐 부채 비율도 지금 50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은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잘 잡으셨고 또 실제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전에 대한항공은 잘 가는데 얘는 뭐 예를 들어서 재무적인 리스크가 터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상 못할 때 갑자기 돌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티웨이 항공보다는 차라리 정리를 하셔가지고 같은 섹터면 대한항공을 좀 가져가시는 게 어떤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위드 코로나 기대감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좀 리스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손절을 하시고 대장주 쪽으로 매수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039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원생명과학 매수가 3만 원의 비중 30%, 반등 나올까요?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입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진원생명과학은 7월부터 계속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다만 최근에는 좀 바닥을 잡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한데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안 나올 것 같다가도 한 번씩 나오더라고요. 네. 이 종목이. 그래가지고 뭐 반등엔 나오겠으나 사실 어떤 종목이든 간에 반등이 나올까 안 나올까를 고민하면은 끝도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접근을 좀 해야 되냐면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투자의 최선이 진원생명과학의 비중 30% 놓고 반등을 기다리는 게 내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중에 최선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왜냐면은 뭐 다른 종목들은 내가 뭔가 매수 이유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또는 어떤 전망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은 그런 종목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다른 종목을 봤을 때 이 종목을 딱 봤을 때 앞으로 어떤 뭐 백신 관련된 이슈가 나오겠다, 뭐 mRNA 관련 뭐 나오겠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거든요. 차라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는 뭔가 제가 말씀드린 게 전망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한다고 하면은 사실 그냥 나는 이 종목이 반등이 나오든 간에 안 나오든 간에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떨어져도 그냥 반등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고요. 반등 나오면 고마운 거고요. 그냥 내가 오늘 집 가다가 좋은 일 생기길 바라는 거랑 똑같은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진원생명과학을 딱 하나만 딱 보지 마시고요. 지금 손실이 크진 않으십니다. 10% 이상이 이하에 좀 손실이 좀 나고 있기 때문에 더 손실이 뭐 커진 상태에서 지금 고민 상담하시는 게 아니고 매수하고 나서 떨어지고 반등 나오는데 반등 나오다가 좀 말아가지고 애매한 구간에 좀 있는 구간인데 사실 지금 매도하자마자 바로 3만 원 넘어갈 수도 있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가지고 있다가 바로 2만 5천 미터 떨어져도 사실 반반의 확률밖에 안 나타나는 구간이에요. 좀 받아 잡혀주고 있어가지고 뭐 지금 당장 뭐 전략 매도까지 빨리 해야 된다 급한 건 아니지만은 지금 이 종목을 잠깐 여기다 좀 두고 내가 지금 다르게 투자할 만한 종목이 있는가를 찾아보시면서 내가 이거 팔고 사야 될 종목이 아 이 종목은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냥 그때 그냥 자연스럽게 옮기시고 이 종목 관심 종목에서 지우고 이제 그렇게 하셔도 충분합니다. 앞으로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교체할 일 되게 많거든요. 이 종목도 뭐 지금 뭐 계속 가져가는 이제 그런 전략보다 내가 지금 뭐 이 종목 고민하지 말고 새로운 종목을 찾는데 조금 더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원생명과학 반등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좀 전망이나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 쪽으로 매수하는 게 어떨까 하는 관점에서 그런 쪽에서 종목 교체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91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텔리안테크 매수가 75,352원에 비중 30%, 겨우 수익권에 왔는데 매도 시점이 궁금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늘 우주항공 관련주들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종목 7% 넘게 오르고 있고요. 오늘 82,700원 현재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이분은 이제 매도를 언제 하면 좋을까요? 네, 인공위성 안테나를 하고 있는 회사기도 합니다. 최근에 작년에는 이제 같은 분기 대비해가지고 적자였는데 올해는 이제 3분기 흑자 전환하면서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여주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뭐 오늘 그 인공위성 관련주들 또 우주통신 관련주들도 좀 올라오고 있는데 차트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바닥을 중요한 구간에서 바닥을 잡아준 상태에서 저점을 잡아주고 한 5만 원대 중반에 저점을 잡아준 이후에 중요한 매물대를 돌파하고 지금 상승으로 추세를 돌린 상태거든요. 굳이 일찍 정리할 필요 없고 전에 전고점이 한 9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9만 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잡으시되 지금 기세 정도 그리고 올라온 힘 그리고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서 기관에서 힘을 모아줬던 구간을 생각한다면 9만 원 이상도 돌파해서 신고가로 갈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 9만 원 인근에서 비중을 좀 줄이시고 차익실현 좀 하셔야지 오히려 남은 비중을 오래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 9만 원 그 자리에서 일부 차익실현 후 나머지 잔량은 추가 상승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중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비중 조절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1차 목표가 9만 원, 그리고 나머지 비중은 조금 더 상승 추세 확인해 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312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텍 매수가 9,749원의 비중 30%, 줄곧 내리막입니다. 상담 꼭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디스플레이텍 오늘은 현재가가 7,91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한 10,000원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인데요. 자, 이분은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이 종목은 이제 휴대폰 부품 종목이고 그다음에 뭐 그 관련된 이슈가 나오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특별한 움직임도 없고 뭐 중간에 잠깐 이제 위생용품 사업도 이제 추가를 하면서 관련된 흐름들이 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뭔가 그런 특별한 모멘텀이 보여지고 있는 구간은 아닙니다. 추후에 스마트폰 수요가 조금 더 증가된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실적 증가로 인한 이제 주가 회복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은 최근 2021년에 2020년에 죽었던 스마트폰 수요가 살아나면서 지속적으로 올라오기도 한 부분도 좀 있고 중간에 다른 이슈도 좀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지금 당장은 사실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거든요. 지금 또 흐름을 보면은 시청자님이 매수하고 나서 곧바로인지 모르겠지만은 계속해서 거래 없이 줄줄줄줄 내려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특별한 반등 모멘텀을 지금 못 찾고 지금 계속해서 하락세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7,000원까지도 내릴 가능성은 지금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아요. 7,000원까지 내릴 가능성이. 그러면은 지금까지 뭐 9,800원에서 지금 8,000원인데 저는 오늘이더라도 한 3분의 1 정도에서 4분의 1 정도는 잠깐 정리를 좀 하셨다가 나중에 7,000원에 다시 사든지 아니면은 그 돈으로 다른 종목을 사가지고 수익을 내가지고 이 손실을 회복하든지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비중이 지금 작으면 그냥 두고 나중에 조금 더 시간차 두고선 다시 판단해보자라고 할 텐데 비중이 크세요. 이 정도 비중이면은 내가 다른 거 하고 싶어도 이것 때문에 다른 거 못하게 되는 비중입니다. 지금 시장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올 하반기 중에서 지금이 가장 시장에 기회가 있을 타이밍이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한 기회 중에 하나니까 종목 교체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확인되지 않으면 하락 추세에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7,000원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지금 구간에서 일부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을 매수하시거나 아래에서 다시 매수하는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자 고스피 퀴즈 정답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오늘 퀴즈 2로 시작하는 6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답 2호 테크닉스입니다. 네. 여러분들 뭐 충분히 아실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반도체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거 되게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좀 중저가 종목인데 움직임하는 종목. 아까 뭐 DB하이텍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현재 쌍바닥을 찍은 이후에 추세를 돌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물론 11만원대, 12만원대가 좀 두꺼운 매물대지만 지수가 반등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 구간 충분히 뚫어낼 수 있고 뚫어낼 경우에 일단 목표가 한 13만원 정도 잡고 가신다면은 충분히 이제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대신 저가 깨지면 안 되겠죠. 손절가 98,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2호 테크닉스였습니다. 제시해드린 가격 전략 함께 잘 확인해 보시고요. 또 오늘 또 힌트 많이 드리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첫 번째 문자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490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2호 테크닉스인가요? 라고 보내주셨고 힌트 2호 공감 저도 알아요. 이영재님 저와 같은 세대인가 봐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아, 이게 성 이승환 씨, 오태호 씨 따서 2호 공감이군요. 네, 맞습니다. 아, 이제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문자가 또 바로 왔는데 923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이오테크닉스 저는 MZ세대라서 인공위성이 부른 추억이란 노래는 잘 모르겠네요 라면서 좀 오리발을 내미셨는데 인공위성이 부른 추억이란 노래가 있나요? 추억은 모르겠고 인공위성이 이제 아카펠라 그룹이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노래 제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유명한 이제 노래가 있었는데 네. 추억은 잘 모르겠고 네.
추억이란 노래가 아니라 막 인공위성에 대한 추억이겠죠. 그런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노래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런 이제 그룹이 있었다 정도 네. 알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분은 인공위성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959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김도원 앵커 때문에 고수의 관심 조금 매일 시청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자도 감사하게 보내주셨는데 또 이런 문자 굉장히 오랜만에 왔습니다. 감사하고요. 한 말씀 해주시죠. 저에 대한 문자지만. 지난주에도 왔던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까먹었는데요. 지난주에 왔던데 이런 문자 네. 특히 이제 좋아합니다. 특히 여러분들께 다섯 분께 저희가 문자도 종목도 보내드리고 있고 한 분께는 저희가 강연에도 보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기가 막히게 김동원 앵커님이 이런 이제 문자들 본인에 대한 칭찬을 기가 막히게 읽어내시니까 1순위로 읽거든요. 그렇죠. 이런 네. 것들을 풀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품 당첨 확률도 높아진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6700번님께서도 USB 받고 싶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지난주 금요일에 제육볶음 쏜다고 하셨던 분 네. 기억나세요? 그분이 실제로 아이스크림을 보내주신 거예요. 오, 감동받아가지고 아무튼 도원님 아이스크림 드셨나요? 라는 문자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게 너무 잘 먹었다라는 감사하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여기에서 순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고요. 오늘 수고하셨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중간중간 아래 QR코드 내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매일매일 무료 주식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소통하시고 또 많은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이수민입니다. 장 초반만 해도 이 뉴욕 시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약세 흐름을 보였던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그래도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속에 양전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어제 3000선 목전에서 그만뒀던 이제 코스피였는데 오늘은 그래도 미중 정상회담 기대감 속에 0.1%대 상승을 켜내면서 장중에 3000선을 회복합니다. 300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쪽에서는 오늘 외국인만 홀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오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SK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오히려 삼성전자 쪽에 오늘은 매수세가 더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오늘 4거래일째 연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 고점을 계속 올려 세우고 있는 모양새네요. 0.5%대 강세 속에 1034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681억 원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특징주 폐배터리 관련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스웨덴의 배터리 기업인 노스볼트가 최근에 이 폐배터리의 소재를 이용해서 100% 재활용한 배터리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장을 개설을 하고 여기에 2023년에 가동을 시작하겠다라는 계획도 함께 발표를 했는데요. 오늘 관련주들 움직임이 좋습니다. 특히 MPC가 17%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요. 영화테크도 8%대까지 확 내가면서 18,900원에 지금 체결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주항공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우주항공에 관련돼서 계속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총 위성을 170여 기, 국산 발사체를 40여 차례 발사를 시키겠다라는 목표도 함께 제시를 했는데요. 재놓고 지금 관련주 살펴보시면은 지금 무상증자 결정의 상한가 바로 진입을 했습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텔리안 테크도 지금 호실적과 함께 7.52%대까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영국 쪽에서 투자를 받았다라는 소식에 2.6% 소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위메이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의 가상 토큰인 위믹스가 11월 최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관련 종목들 위메이드도 지금 9%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까지만 해도 3만 원대였던 위메이드가 지금 장중 처음으로 20만 원대 터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위메이드 맥스도 함께 17%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MP 살펴보겠습니다. 네, MP가 네이버와 위즈익 스튜디오 YG와 함께 메타버스 동맹을 맺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과 키 맞추기에 들어간 MP인데요. 현재 구간에서 18%대 급등세 보여주며 15,350원에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이수민이었습니다. 네, 게임주들이 코스닥 끌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오늘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경신했는데요. 역시 신작 모멘텀입니다. 신작 배그가 165개국에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 나오면서 오늘 1% 이상의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